안녕하세요, 수루였습니다. 이번 영상은 제 차 튜닝 내역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타이어와 휠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기존의 순정차일 때는 주먹 하나가 들어갈랑 말랑 할 정도였는데요, 지금 이 높이를 보시면 주먹 하나에서 좀 더 올라갔습니다. 바로 인치업도 하였습니다. 인치업에 대한 내용도 짤막하게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이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는 다이나프로 ATM 265-60R18 타이어입니다. ATM 타이어보다 더 거칠고 투박한 MT 타이어를 선택하지 않고 ATM 타이어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오프로드를 자주 가는 것이 아닌 도로주행, 공도주행을 더 자주 하기 때문에 ATM 타이어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하나로 항상 다니기 때문에 오프로드 성향에만 맞출 수가 없어서 ATM 타이어를 선택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휠은 슈거레의 부스터 XD 18인치 휠입니다. 옵셋은 25.5로서 차량 폭이 30mm 이상 변동이 되었을 때는 불법이기 때문에 25.5 옵셋인 이 휠이 법적으로도 문제없이 적합한 옵셋인 휠입니다. 색상은 블랙과 화이트의 조화를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블랙 휠로 일부러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인치업은 2인치 업을 하였습니다. 2인치 업 한 이유는, 차량 높이 또한 50mm, 약 50mm 2인치 업 이상이 되면 불법으로 되기 때문에 그 법적 한도 내인 2인치 이하로 튜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뒤에도 마찬가지로 주먹 하나가 왔다 갔다 했었는데 지금은 주먹 하나 반 이상이 올라가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뒤에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뿐만 아니라 쇼바까지 교체를 하였습니다. 정렬의 빨간색 스프링과 쇼바, 바로 몬스터 지프라고 쓰여져 있는 쇼바를 장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인치업을 하기까지 많은 고심을 하였습니다. 근데 몬스터 지프에 맡긴 이유는, 사장님께서 많은 연구와 노력으로 특허 출원까지 할 정도로 제품에 대한 제가 신뢰도가 쌓였기 때문에 몬스터 지프에 맡긴 것입니다. 인치업을 함으로써 차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주행이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치업을 하고 20여일 동안 제가 고속주행과 고속도로 주행과 지금 오늘 이렇게 오프로드까지 하였는데요, 전혀 문제없이 안정감 있게, 기존과 동일하게 안정감 있게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맡긴 데 후회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렇게 소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쇼바 스프링 인치업에 관련된 것은 네이버 카페 몬스터 4x4 카페나 유튜브 채널 몬스터 4x4로 검색을 하셔서 직접 문의를 하시면 더 친절하고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